안녕하십니까. 엑소옥트입니다.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중국 상하이에 계속해서 먹구름이 피다가 결국은 폭우에 의해서 홍수가 발생을 하였습니다. 지금 전 세계 4억 명이 지금 목숨을 위협하는 그러한 위기가 찾아온다는 경고가 계속 뜨고 있습니다.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전 세계 4억 명이 홍수로 인해서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인도네시아가 가장 큰 피해를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. 그 다음에 중국 역시도 큰 피해를 입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됐습니다. 중국 경제의 심장인 상하이, 그 다음에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선전, 광저우 등이 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큰 사격을 입을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. 특히 해발 고도가 6m밖에 되지 않은 이 상하이 해수면 상승 위험에 상하이는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걸로 가장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걸 꼽혔습니다. 이 경우에 이 상하이의 피해는 피해 규모만 9,737억 달러, 한화로 약 1,103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지금 중국 정부는 계속 재방 구축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도시가 실제 물에 잠길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, 이 홍수와 폭풍의 피해가 커지면서 토양 침식이 심각해질 뿐만 아니라 이 담수 공급도 줄어들어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이러한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중국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드립니다.